파워포인트 클릭한 1번 메일은 오로지 추석에, 근데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지금 전을 안 할까, 지금 전을 사다가 먹을까. 맞아요. 왜냐하면 이번 여름방학이 너무 더우니까 열대야. 열대 아닌 날이 별로 없잖아. 그러니까 보니까 집사람이 피로가 회복이 안 됐어. 이럴 때는 언젠가 병이 나요. 그 나이가 55인데 뭐 언젠가 병이 났을 때니까 이번에는 전하지 않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는 오로지 내 몸을 보존해야 돼요. 그래서 12월까지 챙겨야 돼요. 네. 근데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카페에 사회적 기술 학습지들이 좀 준비되어 있어요. 가령 이거 무용수 강수진의 발이죠? 근데 그냥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뭔가 끄덕거려보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. 선생님이 야 이게 강수진의 발이야. 얘네들 강수진 얼굴을 빌리고 얼마나 우아하고 그러냐. 백조라는 것이 알고 보면 그 정정거리는 그 밑에 발이 있다.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톡 나눠주고 여러분들 샀던 글은 이런 걸까 느껴본 적이 있죠? 서로 소개해보기로 해요. 여러분이 겪은 아픔을 한번 소개해보세요. 뒷면을 향해도 좋아요. 이런 식으로 그 사회적 다양한 기술들을 카페 100장을 만들어 저의 취미생활. 이 재미 것 생각할게요. 그래서 수시로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용기를 갖도록 합니다. 저는 3월부터 얘기하는 게 얘들아 우리 반에서 1등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. 우리 학교에서 1등 따지는 것도 손을 볼 때는 의미가 없다. 왜냐? 너희들이 엄마 배 안에서 태어날 때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아냐? 몇 대 1? 3억 대 1. 너희들 이렇게 지존들이야. 적어도 내가 경쟁 상대로 3을 한다면 3억은 넘어야 그래야 진정한 경쟁이니까. 애들한테. 그래서 너희들이 지구상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찾아. 굶어 죽지 않아.